오늘 여호수아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죠. 그리고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므낫세의 장자,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것은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길르앗과 바산, 이곳을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분배를 주었습니다. 또 므낫세의 이 가족들, 또 이 에브라함, 이 에브라함도 보니까 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남쪽 땅을 분배받았다고 여호수아 17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땅, 또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동쪽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오늘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 우리가 더 큰 땅을 요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큰 땅을 달라고, 땅을 더 분배해 달라고 말합니다.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옵니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함 지파는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땅을 더 분배해 줄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함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라고 에브라함 지파라고 더 많이 땅을 분배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이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함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산지 아직 개척하지 아니한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함 지파는 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다른 지파들은 그냥 여호수아가 분배하면 분배하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함 지파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야베스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없어 평안하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구합니다. 여자분들에게는 기업을 이을 땅이 없죠.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보면은 슬로보앗 이 자녀들이 이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구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남자가 없고 딸들만 있느냐?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할 때에 저주를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4절에 나온 슬로보앗 이 딸들은 아버지가 이 고라 자손과 함께 대적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아버지 슬로보앗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지 고라 일당과 함께 모세를 대적해서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모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여기에 보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스라 이 다섯 여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셀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랬습니다. 이들도 조용히 있으면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그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떼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요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떼어주신 기업,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가 찾아야 돼요. 내 목숨 내가 찾고 우리의 자녀들의 목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찾아서 우리 자녀들도 이 땅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우리가 필요한 것 그저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오기를 열정을 가질 때에 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로 임하여 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정정당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저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그 분배 몫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